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 컬입니다. 자, 오늘 AS 점검할 PC는 아침에 카톡이 먼저 왔어요. 먼저 카톡을 보여드리면 이러한 카톡이 왔고, 24년도 1월에 저희한테 구매를 하신 PC더라고요. 사용하다가 몇 달 전부터 키보드 컨트롤 알트 키가 락으로 잠기면서 오류가 발생을 한다. 키가 제대로 안 쳐지나 봐요. 그래서 동네 수리점에 문의를 했을 때 뭐 쇼트가 났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셨어요. 퀵으로 배송이 됐고요. 제가 점검을 조금 해봤습니다. 먼저 특정 키를 연달아 누르면 고정키 활성화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그래픽카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진짜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났나?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그래픽카드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 돌려봤는데 잘 됐고요. 지금은 OCCT로 그래픽카드부터 부하 테스트 주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고, 혹시 모르니까 키보드 같이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키보드도 같이 왔거든요. 지금 작동하는데 괜찮습니다. 단 여기에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한글을 설치하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어 입력기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설치하면 한국어 한커 입력기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접해보니까 얘로 설정이 되어 있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한커 입력기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숫자를 22를 누를 때 22가 아니라 2 한 칸 띄고 2, 이런 식으로 좀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키가 먹히더라고요. 네이버에도 검색해 보시면 한컴 입력기 제거하는 방법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입력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요거 하나로 사용하는 걸로, 내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특정적으로 바뀐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키보드 안 눌리거든요.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화상 키보드, 윈도우에 화상 키보드 있거든요. 화상 키보드를 띄워놔 보면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화상 키보드를 띄워놓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시프트 색깔이 좀 다르죠. 키보드 지금 제가 마우스로 누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프트 키가 잠긴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별다른 문제는 안 나온다. 고객분하고 통화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하고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기계 고장이 아니고 프로그램상 문제 같은데, 윈도우 설정이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픽카드 쇼트가 났다고? 그래픽카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된다고 했을까? 이 부분이 좀 더 제가 신경 써서 AS 점검하면서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정말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픽카드에는 별 문제가 없다. 고객분하고 통화를 좀 한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지금 두 가지,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키보드 그 시프트 알트 딜리트 키 눌린다 요거하고, 그 동네 수리점에서 그래픽카드가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두 가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그래픽카드에 문제는 없어요. 다행이다. 그래픽카드 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이상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카톡 봤을 때 기계 고장이 아니고 프로그램 문제 같은데, 고객분이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리고 그래픽카드만 기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그래픽카드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네네. 키보드 같은 경우에 시프트하고 알트키 눌리는 거 저는 괜찮아요. 제가 지금 1시간 반 돌려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화상 키보드 그거 띄워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네. 잘 됩니다. 지금 한글을 그 언어 입력기에서 그 두 가지가 지금 잡혀있는 한컴 입력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말고는 별다른 증상은 없어요. 그쵸? 그 자주 또는 거기 업체 쪽에서 말하기로는, 네, 뭐 안쪽에서 뭐 쇼트가 났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무슨 쇼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락이 걸려가지고 계속 눌러져 있다 이런 건요. 네네. 저희가 바라봤을 때를 보면은 기계 고장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상 문제지. 윈도우상 문제지. 뭐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거나 뭐 파워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어서 그 알트키가 계속 눌린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켜자마자 뭐 그러던가 아니면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마비노기 게임 그거 마비노기랑 그 지금 포토샵만 쓰거든요 제가 컴퓨터로. 네네네. 그거를 한 30분 정도 하고 있으면 딱 그렇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윈도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윈도우에서 뭔가 설정이 잘못됐거나 한컴 입력기가 있어서 얘들 때문에 그럴 수 있거나.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두 가지예요. 기계상 고장이 있느냐 아니면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상 고장이 있느냐.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다. 안에 뭐 부품 같은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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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만약에 윈도우상이라 설정 문제나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게임 같은 거 초기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윈도우를 싹 밀고 다시 가는 게 낫죠. 아예 그냥 깡통으로 깨끗하게 싹 밀어버리고 윈도우 다시 깔고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들만 다시 딱 깔아 쓰시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기계 고장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상 안에서의 문제들은 제가 아는 지식 선에서까지 뵙기에 제가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띄워볼 수 있을까요? 뭐 혹시 게임을 그냥 실행해서 한번 켜보실래요? 그래볼까요? 잠깐만요. 한컴 입력기 요거부터 좀 지울게요. 네. 한글 2020 있잖아요. 네네. 그런 프로그램 깔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컴퓨터 사고 나서 바로 깔았을 텐데 걔를. 일단은 요거는 필요 없어서 이걸 일단 지우고요. 네. 네, 한컴 입력기는 지웠어요. 네네. 게임은 어디로 가볼까요? 그 바탕 안에 보시면은 네. 바로 거기가 그 있어요. 그 마비노기 모바일 그 잠시만요. 예. 네. 화상 키보드는 이거 그냥 띄워놔요? 띄워놓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놔요? 아니면 닫아도 돼요? 닫아도 돼요. 아 이거 닫고 그냥 아무 캐릭터나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네네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정도 있으면 걔가 딱 그게 바로 걸리거든요 또. 제가 해볼게요. 그럼 이제 띄워볼게요. 여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냅둬요? 네네네. 이렇게 냅두고 그러면 그 키보드 그 시프트하고 그 컨트롤 키가 잠기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네. 그 알트 탭을 누르면은 걔가 알트 탭이 안 돼요. 지금 이거요? 한 1시간 정도 돌려놓고 나서 알트 탭으로 바탕화면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보면 되는 건가요? 그걸 이제 알트 탭을 누르시면은 원래 알트 탭 하면 이제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창이. 여기서 알트. 아, 제가 알트 F4를 눌러가지고 꺼버렸구나, 아까 내가. 알트 탭을 누르면. 바탕화면하고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누르면은 원래 네. 제대로 될 때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넘어가는데 걔가 딱 걸리기 시작하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요? 그 창 넘어가는 게요? 온도 체크하려고 하드웨어 인포 하나 띄워놨거든요. 지금 Alt 탭을 누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엔터를 누르고서는 타자를 치려고 하면 타자가 안 쳐져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한글로? 안녕 쳐지는데 네 넘어가요. 1시간 후에 제가 알트 탭을 눌러서 이 창들을 여러 개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메시지 한번 입력해 봐라. 네네네. 좀 이따 이거 띄워놓고 제가 1시간 후에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고객분이 요청하신 대로 플레이 진행을 했고요. 약 1시간 한 5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이 게임 플레이 한 상태에서 키보드 Alt 탭 아까는 제가 Alt F4를 눌러가지고 게임이 막 종료되고 그랬거든요. Alt 탭을 눌러서 변하는 거 볼게요. 변하죠? 여기 보시면 변합니다. 이렇게 게임 이런 식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채팅을 쳐보라 그랬거든요. 한글이 먹는지 안 먹는지 여기다가 아버지라고 쳐보겠습니다. 아버지 오 먹죠? 안녕하세요. 안녕. 네, 잘 먹죠? 잘 먹습니다. 기계적인 문제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상 뭔가 꼬였거나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고 사실 우리가 AS를 할 때 두 가지를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기계적인 고장이냐 프로그램적인 문제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이 PC는 기계적인 문제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컴 입력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자판을 칠 때 숫자를 누를 때 정상적으로 입력이 안 된다면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스템이 좀 불안정하거나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 생각으로는 윈도우를 포맷하고
싹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자, 고객분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 건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제가 팔았던 PC이기 때문에 1년하고 한 6개월 됐네요. 한 1년 반 정도 사용을 하던 PC이긴 한데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왜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지? 진짜 문제가 있나?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AS를 해드리는 게 낫죠. 다른 수리점에서 교체를 받는 것보다 보증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한번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컴퓨터입니다. 제가 한 1시간 50분 정도 켜놓고 돌려봤고요. 네. 해봤는데 잘 돼요. 그게 문제없네요,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네네. 윈도우를 재설치하실 줄 알면, 싹 밀고 다시 윈도우를 초기화를 시켜보세요. 모르는데, 그렇다고 지금 또 포맷해서 드리기는 또 데이터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당장은 지금 뭐 시간이 좀 저녁 시간 돼가니까 오늘 안 쓰셔도 된다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제가 그럼 좀 더 돌려보고 내일 오전에 보내드릴까요? 아, 네. 오늘 당장은 일단 쓸 일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접속해보고 코드 필요하면 제가 그 문자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조금 더 돌려보고 내일 오전에 퀵으로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키보드 시프트 컨트롤 알트 키가 잠겼다. 그리고 주변 수리점에서 그래픽 카드가 문제인 것 같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안내를 받고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시스템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